형부도 가서 인사해요. 언니 심장 돌처럼 굳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어요. 그러니까 가서 인사하고요. 되도록 빨리 보내요. 당신 이렇게 가면 안 돼. 당신 가버리면 연우기가 위험해. 당신도 나이 드나 봐. 얼굴도 많이 거칠어지고 흰머리도 생기고. 그래도 속눈썹은 이쁘지? 응? 다행이다. 우리 마누라 나중에 바람 필 리는 없겠다. 요 깎고 매니큐어도 발라줄게. 됐어. 예전에는 잘 바르더니 요즘은 통안 바르대. 걸레만 몇번 빨아도 다른데 뭐 귀찮잖아. 그래도 요손 관리 잘해. 내요 손에 반해서 결혼한 거니까. 정말? 그럼 요 손이 얼마나 이쁘던지 그냥 하얗고 뽀사시한 게 그냥 맨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었단 말이야. 나중에 늙으면 손등에 겉모서도 피고 그럴 텐데. 나도 나중에 늙으면 머리카락 빠지듯이 속눈썹도 다 빠지겠지? 손톱 깎았나 보다. 그러게 어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데. 저기 부탁이 있는데요. 네, 말씀하세요. 매니큐어 좀 빌릴 수 있을까요? 매니큐어요? 손등에 검버섯 펴도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는데. 넌 늙어도 이쁠 거야. 내가 복이 너무 많았나 봐.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당신 만난 게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. 근데 숙제도 못 마치고 어떡하지? 우리 준영이랑 연욱이 어떡해? 그래도 당신 믿어. 준영이 당신처럼 키워줘. 저도 말고 덜도 말고 당신처럼만 나중에 나 찾으면 아니야 당신이 잘하겠지. 그리고 연욱이
중학교 땐가 한강에 홍수 난 거 보고 와서는 내내 우울해하더니 그러더라. 강물에 떠내려가는 빈 깡통이 자기 같아서 슬펐다고. 나왔으면 더 할 텐데 당신이 잘 지켜줄 거지. 여보, 우리 연욱이 이름도 어쩜 이렇게 이쁘냐. 연정아, 못다 하다 보라.